안녕하세요, 태지쌤입니다. 오늘 주제는 오광 마이크로비트로 나침반 만들기입니다. 현재 배나 비행기에는 GPS가 있어서 이 GPS를 이용해서 길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지도와 나침반을 이용해서 방향을 파악하고 길을 찾아갔습니다. 바로 이 나침반을 마이크로비트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구에서 가장 큰 자석은 무엇일까요? 막대자석? 말굽자석? 정답은 지구입니다. 엥? 지구에서 가장 큰 자석은? 네, 지구예요. 자석은 자기장을 내는 물체인데, 지구도 자기장을 형성하기 때문에, 지구도 아주 거대한 자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침반에 있는 이 바늘, 이 바늘도 자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구도 자석이고, 나침반의 바늘도 자석이에요. 근데 자석과 자석 사이에는 인력과 청력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나침반 바늘이 항상 일정한 곳을 향하고 있죠. 이게 나침반의 원리인 건데, 이 마이크로비트에는 여기 영어로 컴퍼스라고 되어 있죠. 이게 바로 자기 센서입니다. 마이크로비트에는 자기 센서가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어서 지구의 자기장을 감지하여 마이크로비트가 놓여 있는 방향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마이크로비트로 나침반을 만들면서 어떤 컴퓨팅 사고력을 공부할 수 있는 걸까요? 네, 바로 조건입니다. 나침반과 조건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자, 여기 보면 제가 빨간색으로 각도를 표시해놨습니다. 여기가 45, 여기가 135, 여기는 225, 여기는 315예요. 그러면 북쪽이라는 것은 315보다 크면서 45도 미만일 때 북쪽이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45보다 45 이상이면서 135 미만일 때는 동쪽이다라고 판단하는 거고, 135 이상이면서 225 미만인 경우 이 범위에 들어갈 때는 남쪽이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또이 범위에 있을 때는 서쪽이다라고 판단을 내리겠죠. 이거를 컴퓨터 사이언스에서는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 가장 먼저 할 일은 마이크로비트가 자기 센서 값을 계속 찾을 텐데, 그 자기 센서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합니다. 컴퓨터 사이언스에서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릇을 변수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변수를 먼저 만들어 볼 거예요. 변수 카테고리에서 변수 만들기를 누르고요. 값을 영어로 degree라고 하니까 degree라고 입력을 해주고요. degree의 0 저장이라는 블럭을 무한반복 안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 0이란 값에다가 입력에 있는 자기 센서 값을 넣어주는 거죠. 디그리라는 이름을 가진 변수에다가 자기 센서 값을 넣어주는 겁니다. 이제 오늘의 컴퓨팅 사고력과 관련되어 있는 조건에 관련된 내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리 카테고리에 있거든요. 만약 참이면 실행이라는 블럭을 무한반복 실행 안에다가 넣어줍니다. 그리고 각도가 몇 도보다 크고 몇 도보다 작을 때그 조건이니까 그리고라는 논리 연산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비교 연산을 또 가지고 와서 넣어줄게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각도를 넣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동쪽인 경우에는 45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렇게 무엇이요? 디그리가 그리고 디그리가 135보다 작게 되면 동쪽이니까 동쪽을 출력하는 겁니다. East. 이제 동일하게 이제 동서남북 모두 다 넣어주는 거예요. 복사해서 서쪽은 135도보다 크거나 같고 15보다 작으면 남쪽. 복사해서 225보다 크거나 같고 315보다 작으면 West. 서쪽. 북쪽은 315보다 크거나 같고 360보다 작을 때 북쪽. 그런데 북쪽은 하나가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죠. 0에서 45. 이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북쪽은 까먹으면 안 됩니다. 업로드 해볼게요.